난 왜 먹어도 먹어도 몸무게가 안 늘어 몰라. 이구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비켜. 얘들아 너무 무섭다. 얼른 가자. 어? 아줌마 여기 저울 고장 났나 봐요. 엄마 저거 혹시 엄마 때문에 고장 난 거지? 빨리 나가자. 거참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냥 엄마가 참으세요. 이게 웬만한 무게는 끄떡없이 견디는 디자인인데. 아이고, 네가 무거운 주인 맞나? 고생이 많구나. 아이고, 영감님. 내 반드시 살을 빼고야 말겠어. 오늘부터 살과의 전쟁이다! 엄마, 정말 그거 하나로 되겠어? 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앞으로 저녁은 오이 한 개, 고기도 끊고 채식만 할 거야. 그래, 코끼리도 채식만 한다지 아마. 네, 공룡 중에 제일 컸다던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초식 공룡이었어요. 응원은 못해줄 망정! 차두, 미미, 애기, 오늘부터 엄마가 고기도 안 드시고 다이어트를 하신다니까. 우리 오늘 밤에 치킨 시켜 먹자. 입 하나 줄었어. 으이구, 가족들이 아니라 웬수들이야, 웬수. 네, 여보세요. 네? 네, 제가 이난양인데. 응? 김복순이요? 김복순. 복순이라면 방앗간 집 뚱땡이 김복순이? 난양아! 복순아! 웬일이니? 진짜 반갑다. 반가워. 어쩜 넌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니?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엄청 예뻐졌다 얘. 아니 도대체 누가 하나도 안 변하고 누가 예뻐졌다는 거예요? 서로 오랜만에 보면 그냥 예의상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귀여워라. 그래도 둘째랑 막내는 널 닮아서 다행이다 얘. 아줌마 너무해. 자 동생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와라. 이모 최고. 난양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조심해서 가. 그래, 그럼 우리 내일 보는 거다. 헤어로빅이요? 우와, 멋져요, 엄마! 복순이도 에어로빅으로 살을 쫙 뺐다니까! 나도 에어로빅으로 기필코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라고요! 이난양. 빅토리! 빅토리! VICTORY! 어때? 다들 잘할 수 있겠지? 내일이 체육대회니까 연습해 오도록 해. 복순아! 자신감을 가져. 넌 할 수 있어. 난양아. 빅토리! 빅토리! VICTORY!
아, 자주 왔니? 엄마 지금 에어로빅 간다. 아, 동생들 잘 보고. 아이고, 늦었네, 늦었어. 네, 다녀오세요. 집에 엄마가 없으면. 자유다! 후! 너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커다란 망신을 안겨줄 테니까. 자, 다들 수고하셨어요. 토요일에 문화센터에서 초청 공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며칠만 더 힘냅시다. 파이팅! 복순아, 저기 나는... 난양아, 자신감을 가져. 넌 할 수 있어. 복순아! 오늘도 자유다! 자두야, 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살이 많이 찐 것 같아. 그렇지. 요즘에 엄마 잔소리 없이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나 자신을 통제 못하겠어. 자두야. 자두 왔니? 아빠! 아빠가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저 됐어. 그러게, 엄마 없다고 매일 술을 드시면 어떡해요? 아, 자두야. 아빠, 우린 엄마 잔소리가 필요해요. 자, 다음은 복순 에어로빅 교실의 초청 공연이 있겠습니다. 엄마다! 엄마 파이팅!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우와, 엄마 잘한다! 아, 우리 엄마가 제일 멋져! 그래. 엄마, 정말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그러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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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제법이네. 네 엄마 정말 잘하는데? 그렇죠. 엄마도 그동안 집안 살림하랴 우리들 뒷바라지하랴 스트레스 엄청나셨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자두 네가 동생들이랑 앞으로 엄마한테 잘해라. 아빠, 제가 말한 우리는 저랑 아빠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 동작으로 마무리합시다. 어머, 마지막 동작? 뭐가 또 있었나? 아, 저걸 엄마가 한다고? 저걸 어떻게 하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난양아, 파이팅. 어떡해. 엄마! 엄마는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여보, 얘들아! 우리 엄마 짱! 이게 아니잖아! 네가 받아야 할 건 조롱과 비웃음이고 네 박수와 환호는 나한테 와야 한다고, 나한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지. 필살 다리찢기 신검이다!
아직 안 갔어요? 그래. 공연도 끝났고 복순이도 허리를 다쳐서 당분간 안 가기로 했어. 정말이야? 우와, 진짜 좋다. 녀석은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도 좋아? 당연하지, 엄마. 어? 어, 얘가 뭐해? 아유, 가방 내려놓고 빨리 나오는구나. 도와. 예, 엄마. 아, 그럼 윤석이. 돌돌이. 민지. 그리고 자두. 자, 지금 호명한 사람들은 앞에 있는 화분 하나씩 챙겨서 방학 동안 잘 보살펴주고, 여러분 모두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요. 죽다 나가 뭐냐, 귀찮아 죽겠네. 야, 어. 내 건 허브야, 허브.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지? 내 건 화분이 작아서 정말 다행이야. 너무하네. 내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 대체 이걸 어찌하라는 건지. 근데 누가 이렇게 큰 화분을 갖다 놓은 거야? 그건 우리 집에서 가져온 거야. 그건 족돌이 꽃이야. 꽃을 다루는 건 교양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자두, 넌 어렵겠다. 무엇이? 그럼 내가 교양이 없다는 거야? 가끔 내 꽃이 괜찮은지 너한테 확인해도 되겠지? 그럼 방학 잘 보내. 이들도 내가 교양이 없다고 생각해? 왜 대답을 안 해? 방학 잘 보내. 안녕. 계약 때문이야. 이야, 여름방학이다! 지금부터는 신나게 놀아야지! 심심해, 심심해, 심심해! 뭐하지, 뭐하지? 방학은 했지만 마땅히 놀 게 없네. 응? 네, 여보세요? 어, 자두니? 나 은인데 내 족돌이 꽃이 잘 있나 확인하러 전화했어. 야, 오늘 방학했거든? 아까랑 똑같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전화 끊어. 이게 자꾸 신경 건드리네. 가만히 있자. 응? 아름다운 풍경. 제인, 난 널 정의의 이름으로. 엄마, 꽃은 어떻게 길러야 돼? 식물은 밖에서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해. 그리고 비도 맞아야 잘 크고. 그래? 그럼 화분을 밖에다 놔야 하는 거야? 밖에다 놔야지. 자연이 다 알아서 꽃도 키우고 나무도 자라게 하는 거야. 그렇구나. 놀지도 못하겠어. 아유, 더워라. 아유. 여보세요? 자두야? 나 은희야. 내 족돌이 꽃은 잘 크고 있어. 덥다. 덥다. 맞다! 내 족돌이 꽃! 어떡해! 이게 뭐야! 엄마 말대로 밖에 두니까 꽃이 말라 죽고 있잖아! 날씨도 덥고 비도 안 오니까 그럴 수밖에. 자연이 다 알아서 키워준다면서. 그럼 엄마한테 묻지 말고 자연한테 물어보든가. 내가 바보지. 죽으면 안 되는데. 기우기엔 교양이 부족해. 선생님, 자두가 글쎄 족돌이 꽃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 결국
그 크랙구나. 교양 없게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족들이 꼭 절대로 죽으면 안 돼. 네, 여보세요. 자두네 집입니다. 난데, 내 족들이 꽃은 잘 지내. 여보세요. 자두네 집입니다. 내 족들이 꽃은 잘. 여보세요. 자두네 집이. 난 네가 족들이 꽃을 키우는 걸 알고 있다. 꽃은 잘 있나? 너 은이냐? 고마해라. 아니, 어떻게 알았지? 오, 제자도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지? 그럼 어쩔 수가 없군. 물을 그렇게 줘도 별 차이가 없네. 족두리 꽃이 나한테 화가 났나? 물을 줬으면 살아나야 할 거 아니야. 어? 누구세요? 예, 우유 대금 받으러 왔는데요. 저희 지금 엄마 아빠 다 안 계신데 다음에 다시. 잘 지냈니, 제자도? 너 우유 배달도 아니? 무슨 소리야? 혹시 네가 문 안 열어줄까봐 부탁한 거야. 여긴 웬일인데? 내 족두리 꽃이 잘 지내고 있나 보려고 이렇게 직접 온 거야. 들어가도 되지? 아, 안 돼! 아,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 아빠가 나만 있을 땐 집에 절대로 우유 배달은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우유 배달 안 한다니까. 갑자기 웬 비야?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나 빨리 빨래를 걷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잘 가. 야, 제자도! 다행이다. 동안 비가 한 번 오냐. 아우, 더워. 꽃에 물 주는 것도 지쳤어. 예, 미미야. 애기랑 같이 언니 대신 화분에 물 좀 줄래? 나도 더워. 물놀이라고 생각하고 화단에 물 뿌리고 놀면 되잖아. 어? 어? 그렇지! 물놀이구나! 그럼 할래! 나도! 나도! 아! 동생들도 이럴 땐 쓸모가 있다니까. 그럼 그동안 미리였던 방학 숙제나 해볼까? 자, 이게 뭐야? 니들 이게 뭐야? 물을 제대로 준 거야? 우리가 물놀이하면서 계속 물 줬는데. 나도 나도 물을 줬는데 왜 이렇게 죽었냔 말이야. 모두 건강하게 다시 보게 되니 정말 반갑네요. 내일부터 2학기가 시작되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해봅시다. 아참, 그리고 화분을 다시 놔야 하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방학할 때 화분 가져간 사람들 있지? 다들 가져왔니?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낫겠지? 앞으로 학교 생활도 해야 하니까 빨리 밝히고 빨리 혼내는 게 나을 거야. 저... 선생님! 어, 윤서가 왜? 저 사실 제가 가져간 죽다나가 말라 죽었어요. 뭐라고? 저도 제가 가져갔던 허브가 시들어버렸어요. 죄송해요. 그래. 뭐, 이번 여름이 너무 덥고 가물긴 했었지. 자연현상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그럼 우리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세요. 아휴, 다행이다. 역시 너네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야. 야, 왜 그래? 목 아파. 결국 족두리 꽃도 죽은 거지? 네, 그럴 줄 알았어. 물놀이, 물놀이 하자. 애기야, 누나 화분 이미 시들어서 물놀이 안 해도 돼. 싫어 싫어, 물놀이 할 거야. 아이고 참, 동생들이 저렇게 열심히 물을 줬는데 왜 죽었을까? 물 많이 많이 먹어. 애기야, 너 계속 물을 그렇게 줬니? 응, 응, 물 많이 많이 줬어. 많이 많이. 자두한테 말 안 해야겠다.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먼저 한다.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다. 제자도 아! 야, 지 산동땡아, 자꾸 내 거만 공격하기야. 시끄럽고, 이제 마지막이다, 네 차례. 이걸로 한 방에 끝내주지. 아무도 없나? 왜 안 나오지? 그냥 가자. 이 집은 아줌마 안 계시면 초인종 눌러도 안 나오거든. 왜? 여기 아줌마 혼자 살아? 너 몰랐냐? 여기 사는 여자애 되게 이상하대. 이사 온 지 두 달도 넘었는데 그 애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 여자애가 살았어? 여기에? 우리 또래라고 하는데 진짜 되게 이상하대. 밖에도 절대 안 나오고. 왜? 내가 아냐. 여기서 구슬 잃어버리고 찾은 애 하나도 없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가자. 잠깐만 있어봐. 구슬은 찾아야지. 손 뻗으면 닿을지도 모르니까. 어? 아이고, 묵은 쌀로 떡 한번 제대로 뽑았네. 쫄깃한 것 좀 봐. 엄마, 엄마! 저 먹여주세요! 아, 시끄러워! 니들 먹을 것은 이미 챙겨놨으니까 자두랑 미미는 옆집이랑 동네 몇 군데 좀 돌리고 와. 어? 저기, 엄마! 그럼 얼마 전에 새로 이사 온 집 거기도 갖다 줄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 집 아줌마 오다 가다 몇 번 보기만 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잘 됐네. 누구세요? 저는 25번지 사는 최자두라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가 가래떡 좀 갖다 주고 오라고 하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고맙기도 하시지. 게다가 이렇게나 많이 주시다니. 이리 줘라. 여기 제 또래 친구가 산다고 들었는데 같이 좀 놀다 가면 안 될까요? 친구? 네, 애들이 그러는데 저랑 나이도 같고 여자애라고. 오, 우리 딸아이를 말하는 거구나. 자, 어서 들어오거라. 대신 오래 놀다 가야 한다. 네. 어? 우와. 자두야,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잠시만 놀고 있어라. 네. 응? 이 방인가? 방에 아무도 없나? 안녕, 난
자두라고 해. 떡 좀 먹을래? 누구냐, 넌? 자, 떡 받아. 잘 때 이거 껴안고 자니? 건드리지 마! 너희 엄마가 놀다가도 좋다고 해서. 싫어! 내 방에서 나가! 침대 진짜 푹신하다. 나도 이런 침대에서 잤으면 정말 좋겠다. 나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나갈게. 뭐, 오늘만 날인가? 그럼 내일 쟁반 찾으러 올게. 안녕! 쟁반은 우리 엄마가... 아, 맞다! 마당에 내 구슬 굴러 들어왔는데 그거 가져가도 되지? 그럼 내일 보자! 그만 놀라! 어머! 안녕! 난 줄 알았구나! 집에 아무도 안 계시고? 당장 돌아가! 짜장면 배달 왔는데요. 잠시만요. 안녕! 따라 들어왔지롱. 어? 저거 최신형 TV 맞지? 날 좀 내버려둬. 어? 너도 속으론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진짜 이상한 애는 따로 있어. 돌돌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앉아서 오줌을 누지. 그걸 누가 믿을 줄 알고! 아무도 모르는 얘기니까 딴 사람한텐 얘기하지 마. 피곤해. 나 그만 들어갈래. 어? 인기가 요할 시간이다! 어? 아, TV 틀어도 돼? 나랑 같이 보자, 응? 오늘 인기가 요엔 김스타 오빠가 나온다고. 인기가 요 같은 거 안 봐. 뭐? 나 지금 뭐라 그랬어? 인기가 요? 메탈이 아닌 음악은 쓰레기일 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 그럼 김스타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스타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오늘의 인기 차트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난 이제 가봐야겠다. 나 떡장반 좀 갖다 줄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잠깐만 기다려. 쟁반 어딨는지 못 찾겠어. 그래? 알았어. 나중에 다시 받으러 오면 되지 뭐. 내일 다시 와보든가. 어? 그럴까? 그래, 그럼 내일 다시 올게.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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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사랑해요. 넌 시커먼 계곡의 매미 같아. 뭐? 난 크면 미국이랑 하와이 꼭 가고 싶더라. 매미, 넌? 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하수도 박물관에 꼭 가보고 싶어. 하수도 박물관? 뭐 그런 데가 다 있어? 500m쯤 되는 되게 큰 하수도가 있는 곳인데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난 에펠탑 보고 싶은데 하수도 박물관은 냄새 때문에. 너만 알고 있어? 사실 나 하수도 냄새 완전 사랑해. 와! 하수도 냄새를? 심지어 사랑한다고? 응, 정말 사랑해.
근데 프랑스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니까 집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밤새 얘기하면서 놀자. 주말엔 나 너희 집 못 오는데. 왜? 왜 못 오는데? 주말에 애들이랑 개울가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 그런 얘기 안 했었잖아. 갑자기 약속이 잡혀서 그랬지. 뱀이 너도 같이 가자. 애들한테 얘기는 해놨어. 내가 거길 왜 가? 내가 언제 같이 간다고 했어? 같이 놀면 좋잖아. 밖에서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됐으니까 그만 가! 잘 가! 내일 애들이랑 같이 너희 집 앞으로 올게. 내일 보자. 뱀이야! 뱀이야! 야, 벌써 30분째야. 그만하고 우리끼리 가자니까. 나를 봐서라도 나올 거라고 믿었는데. 쟤 지금 집에 있는 거 맞는 거지? 진짜 이상하네. 기다리는 거 알면서 왜 안 나와? 이러고 있는 시간이 아깝다. 그냥 우리끼리 가자, 자두야. 어? 아, 진짜 최자도 가자니까. 그래, 알았어. 매미야, 너 주려고 선물 가져왔는데 그냥 여기 대문 앞에 놓고 갈게. 그리고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와도 돼. 알았지? 이게 뭐지? 아, 저거! 야, 그만 좀 해! 아이, 진짜! 내가 볼 땐 그냥 약수물 같은데 왜 이렇게 호들갑들이실까? 마침 목마른데 잘 됐다. 이거 내가 좀 마셔도 되지? 에이. 어? 잠깐 그건... 그래! 그 정물이라고... 냄새 너무 좋다. 앞으로는 이런 거 안 떠다 줘도 되지? 이제 집에만 있을 거 아니니까. 매미야! 빨리 나와! 아이 참! 왜 갑자기 옛날 별명은 부르고 그래? 아까 구슬치기 하는 애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럼 우리 오늘 떡볶이 먹고 개울가로 놀러 갈까? 아, 개울가 좋지! 그때 그 매미라는 아이가 저의 둘도 없는 친구 민지입니다. 디스! 무슨 소리지? 너도 들었니? 지금도 들리잖아. 우리 집 대문에서 나는 소리 맞지? 근데 아빠는 내가 가서 깨울까? 아직 안 들어왔어. 보너스 날이라고 또 어디서 술 퍼마시고 있겠지. 아이 참, 아빠는 이럴 땐 그래도 남자가 있어야 하는 건데. 내 말이. 간다. 하나.
에이, 자두야. 집 근처에 절이 이사 왔나 봐. 아까부터 계속 목탁 소리가 들리네. 아빠. 근데 아빠 이마가 왜 그래요? 회사에서 혼났어요? 아, 아니, 그냥 어디 좀 부딪혔는데 지금은 괜찮아. 요즘 좀 아쉽지. 한번 괜찮지만 우리 대문은 무슨 죄냐고. 어? 좀마, 우리 집 대문을 좀 푹신푹신한 걸로 바꿔야 좀. 그래, 어제가 아빠 보너스 날이었으니까 이참에 집안에 수리할 것들 좀 싹 고치자꾸나. 알아? 아, 그래, 어제 보너스 받았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지고 올게. 오늘 저녁에 모두 외식하자. 와, 신난다! 아빠 최고! 이게 어디 갔지? 설마 보너스를 잃어버린 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 주머니에 넣어뒀었는데. 그럼 우리 외식 못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너희들은 빨리 학교 가고 당신은 나 좀 봐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각서를 쓰라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받아 적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아! 자, 여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다. 뭐요? 아니, 너무 심하게 관대하시다고요. 됐어요. 얼른 씻고 회사 출근하세요. 네. 쉿! 그깟 종이 쪼가리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백장천장이라도 써준다 뭐 내가 그냥! 여보세요? 어? 야, 너 정우냐? 아빠 설마 오늘도 술 드시는 건 아니겠지? 나 왔어요. 어떻게 회사가 나 없이는 돌아가지를 않는다니까. 아이고, 우리 딸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아빠는 피곤해서 얼른 씻고 자야겠다. 잠깐,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물어봐요. 아유, 왜 술 마셨을까 봐 그래? 안 마셨다고. 일하고 왔다니까 그러네. 아니, 당신 나 못 믿는 거야? 네, 어서 불어요. 아이, 정말. 자. 세게 불지 못해요? 이 양반이? 아빠, 껌을 대체 몇 개나 씹은 거야? 요즘 입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껌 때문에 냄새는 안 나지만. 됐지? 나 잔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응? 이 시간에 뭔 전화야? 여보세요? 네, 네? 당신 왜 이런 미니? 저기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 여기 세다리 오프집인데요. 최오돌 씨 지갑 놓고 가셨으니까 찾아가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찾으러 갈게요. 당신! 얘들아, 아침 먹어야지. 아, 조금 더 자고. 오늘 일요일이잖아. 아빠, 진짜 이뻐요. 아빠! 자두야, 얼른 일어나야지. 짜잔! 아빠가 맛있게 차렸으니까 많이 많이 먹어요. 네, 맛있겠다. 엄마, 아빠 왜 이런데? 어? 당분간은 아빠가 살림도 하시기로 했어. 응? 와, 아빠 너무 멋져요. 에? 뭘? 왜 이렇게 짜? 에? 이게 그렇게 짜? 어디 보자. 근데 아무래도 음식은 엄마가 하는 게. 최소한 먹을 순 있어야지.
됐어. 차차 나아지겠지 뭐. 엄마,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무슨 소리야, 난 데 없이? 그게 엄마는 아빠를 싫어하잖아. 싫어하다니. 아휴, 그런 거 아니야.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아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아빠가 술을 좀 줄였으면 해서 그런 거지. 이참에 아예 끊어버리면 더 좋겠지만. 근데 아빠는 원래 술을 좋아했어? 결혼하시기 전에도? 결혼하기 전에? 글쎄, 어땠더라? 아, 그래! 네 아빠는 결혼 전에 술을 잘 못 마셨어. 잘 못 드셨다고? 그렇다니까. 확실히 그때는 술을 잘 못했었지. 허락해 주십시오, 어르신. 평생 난양실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젊은 친구가 폐기하나 좋구만. 좋아, 그럼 자네 술은 좀 하나? 네? 아빠, 우리 호돌 씨는 술 잘 못해요. 뭐? 사내 대장부가 돼서 술을 잘 못해? 아닙니다. 저 술 아주 잘 마십니다. 제가 이래 봬도 말이죠, 군대 있을 때 술을 잘 마셔서 포상 휴가를 무려 세 번이나 받은 몸입니다. 예, 이 사람 보게. 아, 그런 군대가 어디 있나? 호돌 씨, 괜찮아요? 아니, 딸랑 한 모금 마시고서. 평생 난양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호돌 씨. 난양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난양 씨를요. 그땐 그랬어. 엄마 울어? 아니, 울긴 누가 울어. 눈에 먼지가 들어갔나. 아빠! 아빠 어디 계세요? 어라? 그거 웬 계획이냐? 아, 오늘 아빠 생신이잖아. 그러고 보니,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근데 아빠는 어디 가셨어? 아, 지금 마당에 안 계셔? 계시는데? 엄마가 나가서 아빠 좀 찾아볼게. 우리도 같이 가요. 이 양반이 대체 어딜 간 거야? 저기 아빠다. 어? 아빠! 여보. 호돌 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여보! 여보. 얘들아. 아이, 내가 저녁 때 맛있는 동태찌개 해주려고 시장에 갔다 그만. 벌써 이렇게 깜깜해졌나? 미안해, 여보. 미안하긴 또 뭐가 미안해요? 난 당신이랑 애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보. 당신이 술을 조금만 줄이면 훨씬 더 행복해질 텐데. 그래, 당신만 말아. 나도 정말 노력할게. 배고파. 나도, 나도. 배고파? 얼른 가자꾸나. 아빠가 찌개 맛있게 끓여줄게. 엄마, 우리 우동 먹고 가자. 아빠가 하는 요리는 좀. 걱정 마라. 동태찌개는 엄마가 맛있게 끓여줄게.